안녕하십니까. 집게 사장입니다. 어제 업로드한 영상에 유토리아가 아니고 카피바라다 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리저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여보세요? 아, 예, 안녕하세요. 여기 구미시청 환경보전. 아, 혹시 약간 전화를 카피바라, 아, 요 때문에 전화 주셨다고 하셔가지고요. 저희 여기 근처에 어디 주주동산에 동물원 있거든요. 아, 근데 거기서 지금 카피바라 한 마리가 해수욕장 청소하다가 어디로 사라졌다고 지금 아, 하고 해서 그래요? 확인을 그렇다고 했고, 아마 거기 주동산에 동물원에서 나가신다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일단 동물원 거기서 일단 좀 카피바라 잡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와싶은데 혹시 정확한 위치 사장님, 예? 카피바라 한 마리 탈출했죠? 예야. 저수지에 어제 계속 발견됐었는데, 어저께야. 예, 어제부터 발견됐어요. 지금 어디십니까? 아, 저는 지금 직장이고 어제 낚시하다가 발견해가지고 제가 시청에다가 전화를 해놨거든요. 지금 제가 그 갔다 왔는데, 갔다 왔는데 안 보여요. 아, 계속 있다가 이제 뭐 사람 나타나면 자꾸 물에 이제 잠수하고 그러더라고요.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죠. 예. 어디에 어디지 뭐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던 거야, 아니면 물 위에 떠가 다니던 거야? 그냥 돌아다녀요, 계속. 물 위에서. 물에도 있고 막 땅에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해요, 막. 어느 쪽으로 다녀야 되고, 저쪽 하우스 있는 쪽으로 다니던 거야, 아니면 사람 다니는 길 쪽으로 다니던 거야? 하우스 앞에 하고 도로가 길 쪽하고 이제 거의 물 위에 이제 수면 그런 데 많이 있죠. 그놈의 새끼가. 고맙습니다. 비교 사진입니다. 이렇게 보니 정말 다르게 생겼네요.